민미입니다. 다가오는 연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 다들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은 그런 고민을 해결해줄 꿀 뷰티템, 9년째 올리브영 에센스 세럼 부분 누적 판매 1위인 그 제품 아이소이의 불가리안 로즈 잡티 세럼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매력적인 아이소이의 뮤즈 천호희 배우가 내돈내산 찐팬임을 인증한 제품이기도 한 아이소이의 잡티 세럼은 똑똑똑 장미꽃 삼천송이에서 증류해낸 화장품 원료 중 가장 비싼 불가리안 로즈오일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피부의 빠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게다가 아이소이 잡티 세럼은 멜라닌 세포 활성화를 억제해주는 알부틴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의 색소 침착 예방 및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저도 2주일간 꾸준히 사용했더니 피부가 한층 맑아진 느낌이더라고요. 기존의 아이소이 잡티 세럼은 산뜻한 사용감으로 피부 타입이 상관없이 모든 피부가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큰 특징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건성 피부이신 분들에게는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된 건성용 잡티 세럼. 오늘 제가 직접 테스트해보면서 오리지널과 건성용 세럼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직접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리지널인 블레미쉬 케어 세럼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오리지널 블레미쉬 케어 세럼은 이렇게 투명한 텍스처고요. 펴 발랐을 때는 이렇게 가볍게 펼쳐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뒤질렀을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끈적이는 감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는 제품이에요. 뽀송하게 마무리된 거 보이시나요? 네, 마무리감이 이렇게 산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분감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피부 타입에 어울리는 세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산뜻한 발림성에 촉촉한 수분감을 느낄 수 있는 타입이에요. 이번에는 건성용인 블레미쉬 케어 딥 세럼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건성용 블레미쉬 케어 딥 세럼은 하얀색의 불투명한 텍스처의 세럼으로 오리지널에 비해 조금 더 촉촉한 발림성을 느낄 수 있는 세럼이에요. 흡수된 후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도 아까 오리지널에 비해 조금 더 촉촉하고 쫀쫀함을 느낄 수 있는 타입이에요. 오리지널의 보습감이 조금 아쉬우셨던 분들은 블레미쉬 케어 딥 세럼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깊은 보습감과 촉촉한 마무리감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에 투명한 텍스처가 오리지널인 블레미쉬 케어업 세럼이고요. 오른쪽에 하얀색의 불투명한 텍스처가 건성용인 블레미쉬 케어 딥 세럼입니다. 오른쪽이 오리지널을 발랐고요. 왼쪽이 건성용을 발랐습니다.
반성용 오리지널. 만졌을 때 확실한 차이감이 느껴져요. 건성용이 조금 더 촉촉하고 쫀쫀함이 느껴지고 오리지널은 산뜻한 마무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방금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제형과 발림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춰서 산뜻한 수분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리지널 케어업 세럼으로, 깊은 보습감과 촉촉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건성용인 케어 딥 세럼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유래 성분만을 활용한 세럼, 비건 인증 및 테스트를 완료해서 민감성 피부에도 적합한 세럼, 불가리안 로즈오일 성분으로 잡티, 피부톤, 피부결, 피부 투명도 개선에 효과적인 바로 그 제품, 아이소이 블레미쉬 케어업 세럼과 케어 딥 세럼으로 연말 연시 소중한 사람들에게 뜻깊은 선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아이소이와 함께 잡티케어하러 가볼게요. 안녕! Thank you.